계속해서 성북을 지역도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남금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를 누르고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성북을 김남근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방금 전 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김남근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국정기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야당의 힘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북 주민들이 성북의 미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특히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이라든가 성북의 어려워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그런 민생개혁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우리 성북 주민들이 보내주신 그런 성원과 뜻들을 잊어먹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그것을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 총선에서 느끼신 바닥민심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민생이 어렵다. 도대체 나라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고물가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할 정도라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부자 편향의 국정기조를 이루고 있어서 국정기조를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정기조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민심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의 힘을 실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꾸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민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총선 공약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북 주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는 패션 봉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그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패션 봉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패션 봉제 업체 경쟁력 향상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뭐 공동 브랜드, 뭐 공동 그 장비 마련, 공동 폐기물 처리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액을 늘리고 소비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은 대학 도시입니다. 7개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재들이 성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창업 캠퍼스 타운 사업을 추진해서 그 인재들이 대학 근처에서 창업을 하고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 성북의 특징은 그 생활 체육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뭐 족구, 축구 많은 생활 체육이 발달해 있는데 올해 마침 이제 생활 체육 진흥법이 처음 시행이 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그 계획을 세울 때 성북의 생활체육 시설들이 개선되도록 하고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은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많이 인상을 해서 주민부담금이 2억, 3억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있는 것이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617만 원인데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철저한 공사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을 김남근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